자, 일단 SP 시스템스는 지금 다른 집님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라서 한번 물어봤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는 일단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대주주 지분에 대한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지분. 대주주 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럼 지금 보면 그리고 유통 물량 주식수. 주식수를 알아야 돼요. 그냥 지분은 얼마예요, 지금? 심상균 외 5인이 지금 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있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빼고 이거에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64.04 플러스 9 플러스 2.46 75.5. 와, 그러니까 이 24.5%가 남는다는 얘기 되네. 곱하기 8146000. 그쵸? 주식수가 1000, 10만, 10만, 100만, 8만, 10백만, 810만 주잖아요. 맞죠? 810만 주라고 해야 되는 거 맞죠? 여기에 0.245%가 이제 유통 물량이 되는 거니까 190만 주. 9천을 잡자. 180억, 2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다칠 수 있죠. 다친다는 게 이제 작업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일단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공모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제 장외주식상에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외주식상에서 거래 금액이 상당히 낮았다 또는 공모가 상당히 낮게 분포했는데 상장되면서 올랐다 그러면 그런 거는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투자 설명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역시 모집가에 얼마입니까? 공모가액이 그래 4,900원이야. 4,900원. 4,9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쭉 넣어줘 뭐. 쭉 넣고 회사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겐트리 로봇, 리디어 모듈, 컨베이어 뭐 이래 쭉 넣었는데 이 느낌이 뭡니까 이제? 요게 이제 로봇 산업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런 트렌드적인 그거를 조금 맞출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자, 이게 SP, 영어로 SP 시스템이네요. 영어로 SP 시스템이고. 자, 여기에서 같이 보자고요. 요런, 이렇게 움직이는, 요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죠?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관련 회사가 또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공부했던 것 중에 딱 떠오르는 게이 그림이 딱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RS 오토메이션이 있었죠. RS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도 요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가지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커지는 거예요. 자, RS 오토메이션. 요 그림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지금. 여기 꾸준히 가던 요 컨베이어 벨트를 저런 SP 시스템스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요런 통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이제 정부 정책이 로봇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성장 동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상당한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일단은 공모가액이 얼마였습니까? 4,900원이었죠. 4,900원이었습니다. 4,900원에 여기에 또 밑에 또 내용들을 조금 볼까요?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보호해준 물량도 봐야겠죠.
이게 대부분 다 6개월 내지 1년 안에 보호해서가 풀리거든요. 이게 보호해서. 원래는 이게 IPO 할 때, 대부분이 지금 여기, 가격대가 요런,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상당히 몰려 있었던 가격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 수요 예측 신청 가격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 몰려 있고. 그러면 주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한 6,000원, 5,500원 정도? 5,500원, 6,000원. 요 정도 가격 밴드가 일반적인 투자 심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봐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보호해수 물량이 이제 13% 정도 넣네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일반 제반 지식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봉은, 이 14,400원까지 올렸던 이 봉은 우리가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매집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봉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으로 보는 게 맞죠? 그죠? 왜냐하면 공모가액이 4,900원이었고 수요 예측 가격이 5,500원에서 6,000원대였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이 6,000원에서 2배 이상 약240% 가까이 올라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량은 차익에 대한 매물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자 죄송합니다. 이 목이 계속 사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한번 갔고 그다음 8월 16일 날도 뽑았다가 지금 빠지는 하루에 등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상승이 13%였고 하락이 24%니까 하루에 37%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기간 그 전에 보유를 하고 있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상한펀드에서 상당 부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개인들이 매수했던 물량 자체가 가격을 지켜줄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우리가 조금 별개로 또 봐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이제 힘없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는 여기 앞에서 물량은 차익 매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냥 지금 보면 이 자리에서부터 14,400원에서 2배 정도 내려오면, 50% 내려오면 이제 7,200원 정도 되죠. 그런 가격대에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을 정상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실적도 한번 같이 체크를, 이왕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찾기 왜 어렵냐. 자, 일단 뭐 연결 감사 보고서를 작년 거로 한번 같이 보면서 할게요. 매출 총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뭐 이제 영업 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평가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 저렴하네. 저렴하네요. 800만 주에서 8,480원인데도 분기, 연으로 따져야 되죠. 16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낮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까다롭게 좀더 고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가격대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6,000원 정도까지, 수요 예측 가격이 6,000원대였기 때문에 그런 아무리 적어도 보수적으로 보고 6,000원대까지는 한번 흘러내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장되는 종목이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 안 해봤는데 항상 보유해서 물량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항상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보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관망에 대한 심리가 좀더 우세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욕심내지 말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